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정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파인테크니스 지금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3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덱스 지금 진입이 됐고요. 29,100원에 편입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10일에 진입했던 캠트로닉스 살펴보겠습니다. 29,000원에 현재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33,000원, 현재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4.4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캠트로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캠트로닉스? 예,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올 한 해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뭐 CS2022를 통해서 사실 뭐 전기차라든지 뭐 2차전지만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받았었다면 CS2022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CITS라 해서 이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관련돼서 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쌓은 좀 선두주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그죠? ADAS 관련돼서 지금 전문 업체죠. 지금 이제 비욘드 아이를 좀 인수를 하면서 카메라 센서 기술까지도 좀 탑재를 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2024년까지 세계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관련돼서 지금 아마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표가로 31,500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거의 지금 최근에는 좀 약간 미동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좀 살짝 좀 장이 힘들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좀 버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목표가 31,500원 계속 설정해두고 일단은 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 하나 정도는 포트에 넣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캠트로닉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목표가 31,500원까지 끝까지 홀딩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예, 2차전지 섹터를 좀 한번 올해 한번 넣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자율주행을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성장주의 어떻게 보면 탑 섹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모가가 상단 30만 원으로 지금 이제 결정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1경이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기관들의 청약에 대한 러시가 좀 상당히 좀 대단했다. 그래서 지금 경쟁률 같은 경우는 2023: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 1경 5천조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단위의 주문 규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생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이제 개인들의 청약이 좀 시작이 되는데,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수급의 블랙홀이라는 얘기는 좀 많습니다만, 맞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섹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이제 70조 정도 처음에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100조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CATL이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좀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120 정도까지는 지금 시가총액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장 후에도 주가가 다시 한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돼서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한번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처럼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은 여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정책과 법안에 관련된 부분이 좀 뉴스가 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정부가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법안이죠. 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련 특별 조치 법안,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좀 국회를 좀 통과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뭐 반도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물론이고 백신이라든지 2차전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이제 섹터들에 대한 산업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주 이제 10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성을 좀 달성하겠다는 좀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이제 섹터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뭐 모빌리티 여기에 2차 전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 같은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법안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어떤 이런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산업군에 대한 어떤 지원 내지는 또는 이제 그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봤을 때 정책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어떤 관심까지 좀 2차전지 섹터를 이번 주에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하루 앞두고 지금 증권사 계좌가 30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와는 떼어놓고서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이야기. 이게 2차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관점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사실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해서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좀 많이 좀 몰랐던 부분도 있다 네. 보니까 약간 좀 결이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상신 EDP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 그렇죠. 쪽에 좀 약간 연관이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2차 전지용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뭐 이제 CRT TV용 부품을 좀 생산을 하면서 좀 시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2차전지 부품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각형이라든지 원통형 전지 부품인 캔, 뭐 캠 어셈블리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규 제품 개발까지 좀 45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좀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고객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삼성물산이 인도에서 이제 자율주행 커넥티카 좀 상표 등록을 해서 좀 삼성이 지금 전기차 사업에 아예 뛰어든 게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뭐 삼성 SDI 당연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에 따라서 동사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지금 매출액이 한 534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지금 한 4,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지금 바닥을 찍고 살짝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지난주에 어느 정도 기관에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초가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상신 EDP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같은 종목을 했는데 목표가가 동일하네요. 19,000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손절가가 약간 다릅니다. 오늘 손절가는 15,000원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